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5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테마는요, 충전입니다. 차지 코일을 이용해서 전압 출력을 안정화시키고요. 여기서 전류를 모아놓는 거예요. 400V 입력받아서 800V로 승합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충전 방식이 대단히 좋은 게요, DC 전류 전압이 아무 전압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전압 장벽 같은 게 있는데 그 전압 벽만 넘어서면은 24V에서도 800V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어댑터라는 컨트롤러에서 한 거고요. 러시아 친구가 만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러시아에서 이 친구를 유계를 한 것 같아요. 유계는 아니라 정확하게 스카웃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G로 이용해서 제가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것은 이 기술은 현대 아이오닉에 사용한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저도 쓰고 있는 지 오래됐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이것이 차징 코일입니다. 모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아, BMS 조각이 있네. 또 독립형 BMS 썼습니다. 모듈화가 돼 있어야 다. BMS 한 부분이 고장나면 이것만 교환하면 돼요. 역시 현대 자동차에 스카웃 된 것 같습니다. 기존 원형의 환성 코일을 적용한 권선 기술 대비 코어의 슬롯 내 빈 공간을 줄여 기존 대비 코일 점정률을 약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얘기하는 18분 충전? 거의 그것과 근사한 수치까지 한번 충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형 파워 서플라이고요. 얼굴 안 보여요. 앉아야 돼요. 이게 겁나. 자, 이것은 네트워크형 파워 서플라이고요. 몇 볼트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58.5V 56A입니다. 56.4V인가? 안 보입니다. 몇 볼트로 썼냐? 어디요? 어디? 자, 해볼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아시아, 됐습니다. 자,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속 충전, 저속 충전을 컨트롤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4A 정도로 저속 충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 셋업을 합니다. 차징 커런트로 보이죠? 충전 전류를 조절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50A까지만 했어요. 왜 그러면 너무 열을 많이 받아서. 자, 충전 전류를 최대한까지, 맥시멈까지 끌어올려 볼까요? 35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충전 모드 들어갔고요. 지금 충전기로는 85V 정도죠. 만 충전하면 92.5V입니다 그리고 30A까지 올라가죠, 충전 전류가.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50A가 거의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2600W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지금 배터리가 절반 정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분 정도면은 완충 상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습니다. 셀마다 다 감시가 가능해요. 자, 이게 승합 충전 시스템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것은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알아볼게요. 일렉트릭 바이크들도 이렇게 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6년 전부터 썼는데요, 이게 아마 전기 모터사이클의 미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오늘은 어댑터라는 아이오닉의 조상님이죠. 어댑터라는 러시아체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아이오닉5의 원료입니다. 처음 발매하고 나서 한 몇 년 잘 팔다가, 한 1년 정도 잘 팔다가 어느 날 잘 팔린 상황에서 잠수를 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개발자나 이 연구소를 그 현대에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판매권을 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좀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오닉에서 여기서 사용되었던 기술들이 올해 다 선보였더라고요. 터 이바이크 랩이라는 사이트고요. 제품 소개하면서 기능도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요. 보시면은 스퀘어 웨이브라는 게 있고요, 사인 웨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퀘어 웨이브라는 거는 이게 네모난 파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 파형이고, 사인 웨이브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파형이죠. 예, 이런 파형을 나타내는 것을 사인 웨이브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대단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주행할 때 소음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게 그 영상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들리는 것 같으면 무음이에요. 자, 어린이 자전거. 이것 자체가 컴퓨터예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그리고 셀 간의 전압, 그리고 그래프로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파워 트리밍부터 해서 온도 센서, 그리고 컨트롤러 중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정도 출력에 이만한 사이즈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지금도. 자, 이것은 이제 회생제동에 대한 것이고요. 회생제동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모터에서 제동력이 발생을 해요. 모터가 자체가 멈춰주는 겁니다. 멈춰주면서 에너지 충전이 되거든요. 배터리로 충전이 됩니다. 보통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뭐 바이크라든가 차도 원시적인데 브레이크 단계를 조절해서 뭐 브레이크를 딱 제동을 걸죠. 그러면 일반적인 회생제동 브레이크는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갑자기 확 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요 아날로그 홀 센서를 붙여서 달아놨어요. 예, 저도 이 작업을 했었고요. 아날로그 홀 센서 작업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만큼 회생제동이 걸립니다. 대단히 부드러워요. 이 기술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에 적용됐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래 모터사이클도 이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허브 모터 구동 방식이든 중앙 구동 모터 방식이든 차이가 없을 겁니다. 자, 당깁니다. 저희 그래프가 움직이죠? 브레이크 레버 이동 거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조정 가능한 프로그레시브 리젠 컨트롤. 부드럽게 회생 제동을 가능합니다. 충전율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은 어저스터블 오버스핀 컨트롤이라는 건데요. 통칭적으로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바이크 출력 바퀴가 너무 세면은 바퀴가 헛돌아 버리거든요. 특히 눈길이나 빗길 주행할 때 고출력 바이크들은 갑자기 스로틀을 가보면 이렇게 휠스핀을 하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자, 이것을 방지를 합니다. 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껐습니다. 바퀴가 헛돌죠? 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을 켭니다. 헛돌지 않았죠? 떨죠? 미끄러지고 있는데. 자, 켰어요. 다시 기능을. 자, 헛돌면은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돌지 않아요. 거리 계산해 주는 거고요. 모터가 과열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자륜 구동이잖아요. 그 기술도 역시 사용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2WD죠? 전륜, 후륜 다 구동 가능합니다. 이것조차도 있어요. 너무 아이오닉하고 똑같아요. 이래서 여기 개발자를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충전에 대한 건데요. 이 컨트롤러가 90V 이상 충전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에서 충전을 시켜줘요. 그 오토 코일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12V인데도 얘가 이 컨트롤러가 승합을 시켜줘요. 충전을 해버립니다. 별도의 BMS도 가지고 있습니다. BMS 보러 갈까요? 조금 여타 BMS하고는 연결 방법이 좀 패턴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게 모듈화되어 있어요. BMS가 하나 고장나면 하나 떼버리고 붙일 수가 있어요. 더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징 코일이라는 것은요, 이 컨트롤러는 엄청난 암페어로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압이 전류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그게 전류를 머물게 해주는 거예요. 네, 대략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현대 아이오닉의 기술이 다 들어있죠? 이미 6년 전, 7년 전에 저도 이 컨트롤을 갖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특허가 여기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 개발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여튼 이 친구들은 잠수를 탔습니다. 아쉽게도요. 아마 이거 가지신 분이 3대 있을 거예요. 아, 네, 이것이 기본 배선도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차징 코일이 있죠? 자, 모터를 이용해서 컨트롤러에서 배터리를 직접 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 직접 올려드릴게요. 뭐 확인을 해보세요. 아니면 어댑터 홈페이지 가셔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아이오닉의 비밀이 있습니다. 투웰 드라이브 커넥션.
이것은 자동차로 치면은 4륜 구동을 이야기합니다. 아이오닉 4륜 구동이 기술이 궁금하시면은 어댑터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이 자료를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 전압이나 들어와도 뭐 60V, 40V, 90V 승합해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승합을 해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장점이 그거죠. 500W를 50V로 충전을 하면요. 10이라는 열이 발생해요. 500W를 뭐 100V로 충전을 하면은 열이 한 6 정도밖에 발생 안 합니다. 50V는 10이라는 열이 발생하는데 자 충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겠죠? 열이 적으니까. 전압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닥터 로드님을 대신해 잘 알려지지 않은 추가 기능을 대신 알려드립니다. 안티더블럭 시스템, 도난방지 점검 장치, 바이크나 자동차가 멈춰있을 때 이것을 억지로 밀려고 하면 이것을 감지해서 휠이 이동하지 못하거나 전자식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도난을 지연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OBS, 모터의 출력 위상 각도를 변경해서 고정된 RPM의 모터 회전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60km 최고 속도의 모터를 120km까지 나오게 합니다. 단점은 엄청난 열 발생과 전류 소모가 매우 큽니다.